정당 해산 결정을 내리는 경우, 자, 비례 원칙 검토도 필요한지, 자, 필요하다고 보죠. 자, 이렇게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이렇게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요건, 위배될 때는 요 요건만 갖추면 바로 이제 해산 결정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요 비례 원칙 충족 여부도 따로 심사해야 되느냐? 라고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자, 우리 헌법재판소는 요 비례 원칙도 따로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죠. 자, 비례 원칙이란, 자, 기본권 제한에 대한 이제 이게 심사를 할 때 필요, 적용되는 원칙이죠. 비례 원칙. 자, 헌법 37조. 자, 2항에 보면, 자,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정보장, 질서유지는 공공복리를 이어요. 자,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자,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했죠. 37조 2하, 요건 이제 기본권 제한에 관한 이제 일반적인 법률 요보라고 하는데요. 자, 정당 해산 결정하면, 정당 이제 강제 해산되죠? 자, 강제 해산되면, 자, 진짜 정당 설립의 자유, 정당 활동의 자유, 중대하게 제한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다. 따라서 37조 2항에 의한 요 기본권 제한에 관한 요 비례 원칙 적용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정당 활동, 정당 설립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니까요. 정당 해산 결정도. 자, 그래서 정당 해산을 결정을 하려면 이제 대안적인 수단이 없어야 돼요. 정당 해산만이 유일한 수단이어야 되죠. 다른 대안적 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 해산 결정을 할 수 없다. 비례 원칙. 그래서 판단해야 된다. 자, 위원 전당 해산 결정과, 자, 의원의 자격 상실, 자, 위원 전당 해산 결정의 효력에 관한 문제네요. 자, 정당법에서는요, 자, 대체 정당 금지, 자, 위원 전당 같은 경우 이제 해산 결정되면, 자, 해산될 때 요 정당의 강령 또는 기본 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 창당을 못한다해서 대체 정당 금지되고요. 명칭, 유사 명칭 사용 금지, 이렇게 두 개만 있죠. 그리고 자, 국고 기속, 남은 재산은 이제 국고 기속하는 거. 그 구정만 있는데요. 자, 의원의 자격을 상실하느냐? 자, 위원정당 해산하면 의원 자격을 상실할 것이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이제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이제 헌법재판소가 설치했어요. 자, 국회의원은 비례든 지역이든 상관없이 이제 당선방식 불문하고 상실한다고 봤어요. 자, 위원정당 해산 결정에 요 해산 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의원, 국회의원도 이제 다 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본 거예요. 자, 그런 논거로 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헌법이나 정당법에 당선해산 결정이 있는 경우, 예, 구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당선 방식 불문하고 모두 상실된다. 자, 위원 결정, 위원 해산 결정, 요 위원 전당 해산 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봤어요. 자, 국회의원은 그런데요. 그러면 지방의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방의원. 자,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지금 상실하냐? 자, 이에 대해서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이거,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 버렸죠. 결국은. 자, 여기 보면요. 자, 해산 결정이 있는 경우, 자, 지방의 의원직 상실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판시하지 않았다. 자, 따라서 이제 중앙선관위가, 이제 선관위가 했어요. 선관위가 비례대표 지방의원직을 상실한다고 결정했고요. 자, 지역구 지방의원은 이제 관련 규정이 없어서 이제 판단을 제외해서 요 이제 지역구 지방의원은 무소속으로 남게 되었죠. 자, 통진단 요 해산 사건이었어요. 자, 근데 이렇게 비례대표 지방의원직 상실한 요 의원들이 이제 대법원에 이제 소를 제기한 거예요. 지명은 이제 상실하는지에 대한 이제 요 대법원을 갔어요. 대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자, 92조, 192조 4항 공직선거법, 소속정당이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에 따라 해산된 경우, 자, 비례대표 지방의원 퇴직을 규정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없어. 자, 비례대표 지방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았다. 요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봤어요. 자, 192조 조항이 뭐냐? 공직선거법. 자,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지방 비례대표, 소속정당이 합당, 해산,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 변경하거나, 자,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요, 퇴직된다고 하죠. 비례대표는 이렇게 합당, 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 변경할 경우는 퇴직된다. 이 규정에서, 해산. 자, 해산은 예외로 되죠. 예외의 사유니까. 해산의 경우에는 퇴직이 안 된다고 해석이 돼요. 자, 이 해산에 그러면, 위원정당 해산이 포함되느냐? 자, 위원정당 해산이 포함될 경우, 그럼 퇴직이 안 된다고 봐야겠죠? 본 거예요, 그렇게. 이 해산에. 자, 이 해산에는 위원전당 해산도 포함된다. 자, 이 해산에는 자진하여 해체하여 없어진다는 의미와 의사와 무관하게 타인이 없어지게 한다는 의미를 모두 포함한다고 이렇게 설시했어요, 대법원이. 자, 그래서 강제적으로 해산한 경우, 이런 경우도 포함된다. 이렇게
예, 강제 이원전담 해산된 경우도 결국 그러면 퇴직되지 않는다고 봐야겠죠? 외의 사유라고 했으니까. 자, 이런 논거로 대법원은 이제 비례대표 지방원칙은 상실하지 않는다. 중앙선관위는 상실한다 결정했지만 이제 대법원으로 가서 이제 상실하지 않게 된 거예요. 따라서 자, 이원전담 해산 결정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예, 국회의원은 이제 지위를 상실하고요. 자, 지방의원은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자, 구분해서 잘 봐주세요. 정당 해산 심판 자체에서 자 재심이 허용되느냐? 자 위헌정당 해산 심판, 정당 예, 해산 심판에서 자, 재심 허용 가능하다고 봤죠. 자 헌법 심판 절차에서 네 헌법재판 절차에서 이제 재심이 허용되느냐 이제 개별 이제 헌법소 종류에 따라서 이제 판단해야죠. 우리 헌법재판소는 자 법령에 관한 거, 자 법령 위헌정당 말고 이제 위헌 법률 심판이나 법령에 관한 헌법소 이런 거 있잖아요. 68조 2항 예전 나 다음에 이제 배울 거예요. 뒤에서 배울 건데 이제 법령에 관한 거는 이제 구체적 타당성보다는 이제 법적 안정성이 더 중요하겠죠. 법령은 대세적 효력이 있는 거니까 대세적 효력이 있어서 자, 이런 법이 적용되는 국민들에게는 되게 크게 중요해요. 이 법령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에 대해서. 그래서 효력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또 재심 허용해 버리면 영향을 많이 주겠죠. 자 그러다 보니 이게 법적 안전성이 더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전성 싸움에서 이제 법령에 대한 거는 이제 구체적 타당성보다는 이제 법적 안전성이 훨씬 중요하니까 자, 법령에 대한 재판 절차에서는 재심이 허용하지 않는다. 자, 이거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위헌인 법률 심판이나 자, 법령 헌법소원 이런 거에서는 이제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 근데 정당 해산 심판 절차는 어때요? 정당 해산 심판에 영향을 받는 건그 정당 자체죠. 정당뿐이에요. 그 효력을 받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 이거는 법적 안정성보다는 구체적 타당성이 더 중요하겠다. 구체적 타당성. 따라서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 이익보다 재심을 허용해서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 이익이 더 크다. 따라서 재심을 허용해야 된다. 이게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의 싸움이죠. 이 싸움에서 정당 해산은 그 효력을 받는 게 위헌정당 그 자체니까 나머지는 그렇게 효력을 주지 않으니까 법령과 다르죠. 법령은 대사적 효력이 있어서 일반 국민에게 다 효력이 간다. 하지만 정당은 다르다. 자, 그래서 정당 해산 심판 자체에서는 재심이 허용된다. 이것도 자주 나오죠. 잘 봐두시고요. 자, 복수 정당을 가입 금지하는 게, 자, 복수 정당 가입 금지 조항이, 자, 정당의 가입이 자유를 침해하느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죠. 자, 복수 정당 가입하도록 하면, 네. 뭐 이쪽 정당 저쪽 정당 다 들어가게 되죠. 박쥐처럼 들어가서 아니면 스파이로 들어가서 그쪽에 이제 당내 선거 경선에 이제 이상한 이제 반대표 투구 그런 거죠. 유력 후보자가 아닌데 찍고 뭐 이런 일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정당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예, 이법부당 간섭 방지 정당 정치 보호수사하기 힘들게 하겠죠. 이렇게 하면 자 그래서 이렇게 막고 있어요. 둘 이상의 정당이 다니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게 간섭 방지의 정체성, 정당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 따라서 이렇게 정당 가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수 없다. 자, 복수 정당 못 들어가는 거. 자, 이제 선거로 넘어갔네요. 선거. 자, 모사 전송 시스템을 이용한 자, 선상 투표. 야, 모사 전송 시스템, 자, 팩스 이런 걸 말한 거죠. 자, 모사 전송 시스템 선상 투표가 비밀 선거 원칙 위반인지. 자, 선거 원칙은 우리 알고 있듯이 이제 네 가지 이제 4대 원칙이라고 하죠. 자, 보통 선거 원칙, 자, 평등 선거의 원칙, 직접 선거의 원칙, 자, 비밀 선거의 원칙, 자, 비밀, 직접, 평등, 보통 선거의 원칙이 있다.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자, 이렇게 반대되는 말을 떠오르면 이제 의미를 알수 있어요. 보통 선거는 제한 선거랑 반대죠. 자, 제한을 두지 말고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선거를 할수 있도록 해야 된다. 모든 사람. 자, 평등 선거는요, 반대말을 보겠어요. 자, 차등 선거. 차등. 네, 차등 선거고요. 직접 선거는, 자, 간접 선거죠. 자, 비밀 선거는 공개 선거. 자, 하나 추가된 게 있죠. 자, 4대 선거에서 이제 자유 선거의 원칙이 하나 더 추가되죠. 자, 자유 선거. 강제 선거가 돼도 되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비밀 선거, 직접 비밀,
자유선거. 자, 보평, 직비 이렇게 4대 선거 원칙으로 하죠. 자, 이래요. 비밀선거는 뭐겠어요? 자기가 누구 찍었는지 공개하지 않을 자유. 그런 선거 원칙이죠. 자, 그런데 이제 모사 전송을 하게 되면 이게 좀 드러날, 본인이 누구 찍은 드러날 지금 위험이 있죠. 자, 그러다 보니 이게 비밀선거 원칙 위반 아니냐라고 했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보통 선거 원칙과 같이 봐야겠죠. 선상투표 가능하게 한 거는 선상에서도 투표권 행사하게 선거할 수 있도록 한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보통 선거 원칙에 부합하는 거죠, 이게. 보통 선거 원칙에 위하여, 보통 선거를 원칙을 위하여 하는 게 이제 선상투표니까. 자, 그러니까 요거 본인은 이제 드러날 수 있지만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더라도 이제 투표를 하겠다. 이런 사람은 이제 용인한 거죠. 비밀선거 원칙을. 그래서 좀 스타도록 해석할 수 있다. 보통 선거 원칙을 위한 것이니까 누구나 투표하기 위한 보통 선거 원칙을 위한 선상 투표니까 본인이 이런 걸 이제 무릅쓰고 투표를 하는 걸 막을 수 없는 거죠. 오히려 이제 보통 선거 원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건 이제 헌법 위헌된다고 할수 없다고 본 거예요. 직접 선거 원칙은 직접 선거 원칙. 직접 선거 원칙은 본인이 찍은 투표 결과가 선거 결과가 투표에 의하여 이제 의원이 선출되는 거, 직접 결정할 걸 요구하는 거죠. 여기 나왔듯이 선거권제 투표에 의해 직접 결정된 거를 요한다. 정당의 비례적 의석 확보까지 직접 결정한 걸 요구하느냐. 자, 그렇다고 봐야겠죠. 자, 비례적 의석 확보. 자, 비례대표를 뽑는 경우, 이 경우에도 비례적, 정당의 비례적 의석 확보까지 유권자가 뽑을 거예요. 직접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해야겠죠. 직접 선거 원칙. 직접 선거 원칙은 비례대표 채택하는 경우, 비례대표제 채택하는 경우 정당의 비례적 의석 확보가 직접 결정된 것을 요구한다. 자, 1인 1표제 하에서의 비례대표제, 요 직접 선거, 평등 선거 원칙 위반이냐? 자, 2번 된다고 봤는데요. 자, 지금은 이제 정당 명부 있으면 정당에 투표도 하고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유권자 지역구 선거 따로 하죠. 비례대표 따로 뽑고 지역 선거 따로 해요. 이렇게 이제 1인 2표제로 바뀌었는데요. 자, 예전에 이제 요 바뀌기 전에 자, 구 선거법에서는 1인 1표로 했고요. 자, 1인 1표로 했고, 자, 그럼 비례대표는 어떻게 뽑았느냐? 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얻은 득표 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석을 배분했어요. 자, 따로 정당에 대한 투표가 없이 1인 1표, 지역구 투표한 거 가지고 그걸 이제 정당 투표로 인정해서 거기서 이제 배분한 거죠. 비례대표로. 자, 그러다 보니, 아니, 지역구에서는 인물 보고 이 사람을 찍었는데 정당은 마음에 안 들지만 인물 보고 찍었는데 그게 이제 정당 투표로 간 거예요. 아, 이거 문제가 심각하죠. 자, 우리 무소속 의원은 투표를 했어요, 지역구에서. 그럼 아예 정당 그 비례에는 관여를 못한 거잖아요. 자기 투표 가치 하나도 없었다. 자, 그러다 보니 평등선거의 원칙이 위반된 거죠. 자, 무소속 뽑은 사람은 아예 비례대표에 관여한 바가 없다. 자기 한표 가치가 다른 사람, 요 지역구, 다른 정당 찍은 다른 사람 가치가 거의 없는 거예요. 한표 뿐이잖아요. 이 사람은 두 배의 가치, 2분의 1 가치다. 그러다 보니 투표 가치에 차등이 있었다. 평등 선거 원칙의 위반이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만 하다 보니까 직접 선거, 본인이 찍었지 않은 정당이 명부를 제시한 그대로 이제 의원이 되는 거니까 직접 결정한 게 아니다. 그래서 직접 선거 원칙, 평등 선거 원칙 위반이라고 봤어요. 지금 바뀌어서 그래서 정당 명부 투표 따로 하고 있죠. 1인 1표, 2표로. 자, 국회의원의 선거구 획정에서, 자, 인구 편차에 허용한 게, 자,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도, 이게 중요하죠? 자, 이게 평등 선거 원칙에 관련된 거예요. 자, 평등 선거 원칙은, 자, 평등 선거의 원칙. 평등 선거의 원칙은, 자, 투표 가치. 투표 가치의 평등을 원한다. 평등을 요한다. 투표 가치의 평등은 원 보트. 원맨 원 보트. 한 사람이 한 표. 1인 1표. 원 보트 원 밸류. 한 표가 똑같은 가치일 거를 요구하죠. 투표 가치 평등을 요하는데. 이렇게 인구 편차가 심한 거죠. 최대 선거구랑 최소 선거구를 비교한 거예요. 최대 선거구랑 최소 선거구. 인구 선거구별로 이제 인구를 구별한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초선 선거구산 100명 있다고 하고요. 요 선거구 인구가 여기는 뭐 50명, 10명, 10명 그럴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각자 선거구에서 뽑는 의원은 이제 한 명씩이에요. 자, 100명이 한명 뽑는 거. 자, 1인 1인. 자, 10명이 한명 뽑는 거.
극단적인 비교긴 하죠. 자, 그렇지만 이렇게 좀 쉽게 이해하려고. 자, 투표가치가 자, 100분의 1이라고 쳐요. 그렇죠? 자기 여기 한명 뽑는데 100명 기여한 거랑 한명 뽑는데 10명이 기여한 거 10분의 1. 이분이 엄청난 차이죠. 거의 10배 투표가치의 차이가 있어요. 자, 이런 걸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투표가치, 자, 투표가치의 차등이 일어난 거다. 그래서 평등선거 원칙이 위반이 되는 거라. 자, 이런 걸 방지하려면, 근데 1차적으로 자, 인구 비례 원칙이 자, 1차적이긴 한데요. 자, 다만 이제 그 인구뿐만 아니라 지세나 자, 그 주변에 이제 역사적 환경 이런 거다 고려를 해야겠죠. 자, 2차적 요소도 고려를 해서 구별을 해봤더니, 그래도 한 2대1까지는 너무 안 되겠다. 네, 상하 30, 상가 3분의 1%. 자, 2대1. 자, 요거까지는 유지해라. 그래도 2대1로 넘어가는 건좀 그렇다고 본 거예요. 자, 2차 요소까지 고려하더라도 상하 30, 상가 3분의 1%. 자, 인구 비례 2대1. 요 넘어서는 건, 오, 그렇지. 지나친 투표 가치 불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봤어요. 자, 이거는 이제 국회의원 선거 결정에서. 자, 국회의원 선거 결정이에요. 자, 지방 선거구랑 좀 비교해야 돼요. 지방의원 선거구랑. 자,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요 인구 비례 상하 30, 상가 3분의 1%. 자, 인구 비례 2대1. 이게 최대 선거구랑 최소 선거구 비율이에요. 2대1. 최대 선거구가, 그래서, 여기 100명인 것 같은 경우, 여기 50. 자, 2대1이죠. 이게 2대1. 요거 넘으면 안 된다.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라고 본 거예요. 지나친 투표가치 불평등을 야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이거는 이제 투표가치 평등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고 봤죠. 요, 2차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자, 상하 30, 상가 3분의 1%. 그럼 어떻게 나온 거냐? 기준점을 한 100으로 접으면요. 자, 100, 여기는 상하니까 30 상가 3분의 1. 자, 이걸 비교하려면, 자, 여기는 100에서 자, 30 상가 3분의 1을 빼줘야겠죠. 자, 이렇게 비교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자, 30 상가 300 플러스 자, 100이 된 거고요. 자, 이거는 3바 300 마이너스 100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여기는 이거 지워지면 자, 200대 400이니까 1대 2가 된 거죠. 그래서 33과 3분의 1대 2. 이거 넘어가면 안 된다, 2대 1. 그래서 최대 선거구랑 최소 선거구는 자, 2대 1 넘어가면 안 된다. 자, 이렇게 계속 줄어들어왔죠. 네, 한번 재판소가 계속 이제 내려오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상하 33과 3분의 1%. 자, 그리고 2대 1이 된 거예요. 자, 이걸 비교할 게 이제 자치구시군은 이제 선거구 획정 시 이제 비교해야 되죠. 자, 여기서는 이제 2차적 요소, 함께 고려할 요소가 크죠. 국회보다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이제 자치구시군이니까 이거는 지역적 특정을 좀 많이 고려해야 된다. 자, 그러다 보니 조금 더 넓게 이제 보는 거예요. 2대 1보다.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상하 50%. 자, 3대 1이 된 거죠. 행정구성 내지 지역 대표성도 자 2차적 요소도 자 인구 비례 원칙 못지않게 함께 고려해야 된다. 자치구시군 의원에 있어서는 자 그러다 보니 요 국회의원에서는 자 상하 33과 3분의 1%. 2대 1이었지만 자 지방의원 선거에서는 상하 50%. 자 인구 비례 2 3대 1. 자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이제 인구 비례죠. 인구 비례 요로 이제 기준으로 한다. 이거 넘어가면 안 되고 요 안에 들어가면 된다라고 이제 본 거죠. 잘 구분해서 알아두시고요. 자, 공천 심사 탈락. 공천에서 탈락했어요.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 규정을 두지 않은 것. 자, 이것이 이제 재산권 침해냐. 헌법 위반 된다고 봤죠. 자, 공천 심사 탈락. 예비후보자 기탁금. 자, 예비후보자. 이 기탁금 반환 규정이 원래 없었는데요. 자, 기탁금 없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예, 막 예비후보 등록하고 그랬어요. 이제 성과가 너무 희화됐다라고 이제 표현했죠. 자, 그러다 보니 이제 법이 개정돼서 이제 예비 후보자도 자, 일정 부분, 참, 예, 원래 내야 될 기탁금이 한 100분의 20 정도 한 기탁금 내도록 했어요. 나중에 이제 반환해 주는 걸 받겠는데. 자, 반환 규정을 두지 않았어요. 공천시다 탈락해서 이제 예비 후보자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는 이제 반환 규정을 두지 않았다. 반환 규정에는 뭐 사망, 예비 후보자가 사망하거나 아니면 이제 공천, 거기서 이제 경남 장례 경선 탈락한 경우, 그런 경우만 듣고 이제 예비 후보자 탈락하면 두지 않았어요. 요 두개 아는 게 이제 재산권 침해라고 맞죠? 헌법 위반된다. 자, 예비후보자 편성 탈락한 경우, 이 예비후보자 당내 신뢰 때문에, 정당의 신뢰 때문에 출마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음에 또 공천 받으려면 이제 정당이 밑보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갈 수도 없고, 출마 안한게 이게 기타금의 이제 기타금 목적이 뭐죠? 성실함이나 책임감, 뭐 이런 진정성, 출마에 대한 진정성 이런 거 확인이 있잖아요. 이런 걸 목적으로 하는데, 이게 공천에서 탈락한 거, 정당에 공천 탈락한 이 사람들도 칭정하고, 성실하고, 또 공정, 또 책임감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정당의 신뢰 때문에 이제 다시 못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거 이제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반환 사유 규정하지 않은 거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헌법에 위반돼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봤어요. 자, 비례대표 후보자의 연설 대담을 금지하는 거. 자, 비례대표. 요게 이제 선거 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하는데,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죠. 자, 비례대표 후보자는, 이렇게 연설 대담, 금지 안 하고 하도록 하면은 좀 인지도 높은 사람을 이제 후보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죠. 그쵸? 뭐 연예인도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뭐, 정치, 뭐, 그래서 뭐, 유튜버들도 있었고, 그런 사람도 있겠죠. 인지도 높은 사람을 후보자 가능성이 높다. 비례대표. 말 잘하고, 연설 잘하고, 이런 사람만 되고, 비례대표 취지가 또 직능 대표도 있고요. 또 사회 다양한 계층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뭐 성소수자도 있을 수 있겠고요. 노동계층도 있을 수 있고. 자, 그런 사람들, 자, 기업인도 있을 수 있고. 자, 그런 사람들 대표해서 하는 게 비례대표 취지에 맞는데. 자, 이렇게 연설대담, 또말 잘하는 사람, 또 인지도 높은 사람, 그런 사람만 뽑다 보면 좀 문제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 요거 연설대담 금지하는 건, 예, 선거운동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봤어요. 자, 지방자치 제도로 넘어왔네요. 자, 지방자치단체의 중층구조 존속 여부가 입법 형성권의 범위냐? 자, 중층구조가 뭔지 아시나요? 자, 중층구조는 우리 지방자치제가 특별시, 광역시, 뭐도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렇게 있으면 저 밑에 이제 시, 군구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층이 나눠져 있죠? 1층, 2층이라 하면은 이렇게 중층이다. 그래서 중층구조다. 자, 이런 층 구조를 없애고 하나로 만든 게 이제 요거였어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법에 따르면 제주시 등이 폐지하죠. 군, 시군 다 폐지한다고 하고 지방자치는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특별법을 제정해서 제주특별자치를 만들면서 이렇게 중층 구조를 없애버렸다. 자, 이렇게 없애는 게 지방자치제도 침해냐라고 했는데요. 자, 이런 중층 구조는 총선에보다 입법 형성권 범위에 있다고 봤어요. 헌법을 보면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방자치 자치단체를 둬야 하겠지만, 헌법에 따르면. 그 종류는 이제 법률로 정하는 거죠. 중층구조를 할지 말지 이건 다, 그래서 법률로 정하면 된다. 뭐 중층구조 하라, 이런 게 없으니까, 헌법에선. 그래서 종류는 법률로 정하면 된다. 그래서 특별법으로 이게 종류 정하는 거, 여기서 입법형성권 범위 안에 있다고 본 거죠. 자, 지방자치단체의 보좌의 핵심 영역 내지, 자, 본질적 부분은 특정 지방자치 존속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지방자치에 의한 자치행정을 일반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요 주주를 계속 존속하도록 할지 요거 다 입법형성권 범위에 있다. 그렇죠? 특정 지방자치 존속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자치단체, 일반적인 자치단체를 보장하는 거다. 그리고 자치사무, 자치기능을 보장하는 거지 이렇게 특정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거 아니다. 따라서 요 중층구조 없애보고 하나로 만드는 거. 그렇죠? 1층으로 만드는 거, 요다 입법형성권 범위 안에 있다. 자, 그렇게 봐두시고요. 자, 지방자치단체 패치 분화, 자, 폐지하고 설치하는 거, 자, 분리하고 합치는 거, 패치 분화. 요 문제가 이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느냐? 자,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려면요, 자, 기본권, 자, 공권력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어야 되죠. 지방자치단체, 이 자치단체가 패치 분합하는 게 자, 기본권과 관련이 있느냐가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저 패치 분합, 요 관한 거는 자, 지방자치의 자치 행정권 중 지역 곳간의 보장 문제이나 주민들의 기본권과도 관련이 있다. 요 지방자치 패치 분합은 지방자치단체의 권능에 관한 보장 문제이긴 하죠. 자, 하지만 당연 주민들 기본권과 관련이 있다. 저 뭐가 있었겠어요? 주민들도 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단위권이나 선거권 이런 거 가지고 있죠. 자, 그래도 우리 이런 거 기본권과도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 패치 분할 문제도 헌법소원 대상이 될수 있다고 봤어요.
지자체의 관할구역 경계 설정은 어떻게 하느냐? 명문의 규정이 있으면 좋겠지만,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불문법, 간수법을 따라야겠고요. 법의 일반적인 적용 순서예요. 성문의 법이 있으면 그거 따르면 되죠. 그거 없으면 불문법을 따라라. 근데 불문법도 없으면 어떡해요?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준을 설치했어요. 헌법재판소가. 관할구역 경계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는 법령이 있으면 법령을 따르고, 없으면 불문법, 간수법을 따르고, 그것도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헌법재판소가 결정해야 된다. 관할구역 경계, 법령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불문법. 불문법도 존재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가 형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공평하게 경계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기준을 제시했죠. 따라서 요 국가 기본대에 표시된 해상경계선 처분이 반복된 경우, 이것이 이제 불문법, 앞에서 봤던 그 불문법으로서 기준이 될수 있느냐라고 하는데요. 이게 처분이 반복된 거는, 불문법이 될수 있다고 봤어요. 기준이 될수 있다. 해상경계선, 기본도, 국가 기본도. 국가 기본도는 뭐예요? 요, 그냥 한 나라의 가장 기본되는 지도로서, 국토 전형에 거쳐 통일된 축적, 정확도로 면밀하게 제작된 지형도로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유지 관리를 하며, 모든 다른 지도를 제작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그냥 국가 기본도 그래요. 한 나라의 가장 기본되는 지도를 말아요. 여기에 표시된 해상 경계선, 그 자체로는 불변상 해상 경계선이 될 수,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어요. 이 경계가 될수 있는 거 아니다. 그 자체로는. 다만, 이제, 행정 경계선 기준으로 반복적으로 처분을 내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허가, 면허, 단속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다면, 이 해상 경계선도 불문법으로 기준이 될수 있다. 불문법에 성립하려면 가능이 존재해야 되고 그에 대한 법적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반복적 처분으로 지속적 업무를 수행해 왔다면 요 가능이 존재하는 것이니까 요 불문법 될수 있다. 공유 수면에도 지자체의 자치 권한이 미치는지, 공유 수면 자주 나오는 거죠. 공유 수면도 지자체의 권한이 미친다. 공유 수면이란 뭘 말해요? 바다. 바다랑 바닷가, 그렇죠. 바닷가. 그리고 하천, 호소, 국어. 국어, 또랑 같은 거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 국유인 거. 이런 거, 물. 그렇죠. 바다, 바닷가, 하천, 호소. 이런 거, 이런 이제 공유수면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공유수면에도,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이 미친다. 육지뿐만 아니라, 바다도 포함한다. 자치권이 미치는 건. 따라서 공유수면에 대해서 자치권이 미친다. 자주 나오죠. 공유수면도. 지방자치 자치권 미친다. 주민투표권, 그리고 조례재정 개폐청구권. 이것이 헌법상 기본권이냐? 헌법엔 규정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지방자치법 법률상 권리다.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죠. 지방자치법, 그리고 예안 주민투표법, 그리고 조례에 반환에 관한 법률 제정돼서 거기서도 인정하고 있죠. 지방자치법에서 법률상 권리다. 주민투표권이랑 조례재정 개폐청구권은. 다만, 주민투표권이 법률상 권리지만, 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평등권 심사 대상은 돼요. 평등권 심사는 가능하다. 차별이 존재한다면. 주민투표권은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한해 주민등록권을 인정함으로써 주민등록을 할수 없는 재외국민, 차별하고 있다면 다르게 취급한 경우에는 평등권 심사의 대상이 된다. 평등권이라는 건좀 되게 특이한 녀석이죠. 평등권은 구체적 내용이 없어요. 권리에 최종 내용이 없으니까. 평등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입법이 있으면, 이 입법으로 두 개의 집단을 나누죠. 두 개의 집단, 동일한 비교 집단이죠. 비교 집단이 있으면 두 개, 차별이 존재하는 경우, 이럴 경우 이제 평등권 심사가 가능해지는 거죠. 두 개의 집단에 대한 입법이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 동일한 집단인데, 비교 집단이 되는 1집단, 2집단이 있는데, 다르게 취급한 거, 차별이 존재할 경우, 그에 대한 이제 심사를 할수 있다. 평등권을 평등하게 대우해라. 이런 게 이제 평등권의 내용이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법률상 권리라도 차별이 존재한다면, 평등권 심사는 가능하다. 주민투표권 행사 요건으로, 그래서 주민등록 요구하게 하도록 한 거, 좀 전에 봤던,
편등권 심사가 가능한데, 평등권 침해하느냐? 그래서 침해한다고 봤어요. 주민투표권 행사를 요구한 요건으로 주민등록을 요구함으로써 국내 거소신고만 할수 있고 주민등록을 할수 없는 국내 거주 제외 국민, 주민등록권 인정하지 않는 거, 평등권을 침해한다. 국내 거주 제외 국민, 주민등록 할수 없었는데 과거에는 지금 할수 있어요. 지금 할수 있어서 주민등록해서 주민투표 할수 있게 바뀌었죠. 국내 거주 제외 국민 예전에는 이제 거소신고만 할수 있어서 근데 주민등록 할수 있는 자만 주민투표 하게 한 거죠. 국법에 따르면. 그러다 보니 여기 국내 거주 제외 국민은 외국인과도 차별이 일어났어요. 외국인은 외국인도 예외적으로 주민투표 할수 있게 해놨거든요. 일정한 조건이 따르면 외국인과도 제외 국민은 차별이 있었다. 제외 국민도 주민등록을 할수 없을 뿐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을 계속 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도 주민 투표해야 되죠. 주민 지방자치단체의 패치 분할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주민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제외됐다. 제외했으니까 이거는 평등권 침해라고 봤어요. 지금은 이제 주민등록을 할수 있게 이제 바뀌어서 이제 법이 많이 바뀌었죠. 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이 기본권이냐? 선거 투표해보면 알겠지만, 당연히 이거 선거하죠? 기본권성 인정합니다. 이게 왜 문제되냐 했더니, 헌법 조문 때문에 그래요. 118조에 보면요. 의원 선거, 지방의 의원 선거는 이제 선거라고 돼 있고요. 자치단체장은 선임 방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선거가 아니고 선임 방법이니까, 이건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 이거 법률성 권리 아니냐라고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런 견해도 있고요. 다만 이제 지방자치제도의 이제 보장 취지에 따르면 독립적인 자치기구가 이제 스스로 자치사무를 처리하게 하도록 한게 아니에요. 지자체제도가 그런 취지를 보건대 독립적인 자치기구를 선출하는 거, 선임방법, 지자체장 선출하는 거, 당연히 선거권, 헌법이 보장하는 이 선거권에 포함된다고 봐야 된다. 그런 취지로 이제 헌법재판소도 이 선거권,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권이라고 봤어요. 지자체장 금고 이상 형선고 시 권한대행하는 것이 공무단행권 침해냐? 침해한다고 했죠. 형선고 시, 형선고랑 형확정이랑은 좀 구분해야 되죠. 단체장이 형을 선고,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고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경우 이제 부단체장이 권한대행하도록 한 거는 공무단행권 침해한다. 형이 확정과 형선고는 다른 거예요. 그죠? 형선고는 이제 재판장이, 판사가 이제 피고초, 원고초 의견 다 듣고 이제 결정을 내린 거죠. 형 결정을 내려서 형을 이제 알리는 거예요. 재판 결과를 알리는 거, 결정을 내리는 거, 재판 결과를 내리는 거고요. 형이 확정된 거는 우리는 이제 신급제도를 두고 있으니까 1심, 2심, 3심에서 여기 형 선고 받고 여기 형 선고 받은 다음에 불복할 수 있잖아요. 불복, 확정은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는 거.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는 거. 그런 상태가 돼야 이제 확정된다고 보죠. 확정되기 전에 이제 선고만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거는 공무단행권 침해한다고 봤어요. 이거는 무죄 추정의 원칙 위반이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셔야겠죠. 무죄 추정 원칙. 아직 유죄 판결 나지도 않았는데,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유죄처럼 불이익을 주는 거죠. 유죄를 기반으로 한 불이익을 줘서 안 된다는 게 무죄추정 원칙인데, 불이익을 주는 거니까 무죄추정 원칙 위반돼서 공무단행권 침해한다고 봤어요. 이거랑 비교할 거는요, 구금된 경우예요. 구금된. 지자체장이 구금되면은 업무를 볼수 없죠. 이거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볼수 없으니까 권한대행 하게 해야겠죠. 구금된 경우니까. 물론 이제 안에 들어가서도 업무 볼수 있다고 주장을 하긴 했는데, 그거는 좀 너무 그렇다. 구금되어 있는 상태인데, 구금되면 제대로 일을 못 보겠죠. 그러다 보니, 이건 권한대행해도 공무단행권 침해 아니라고 봤어요. 이거랑 비교해 주시고요.